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육사님을 따라가 봅니다. 안녕.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호랑이 가족. 아우 귀여워라. 호랑이들은 엄마 곁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네요. 이곳은 시베리아 호랑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백두산 호랑이가 사는 곳이고요. 올해 7월 초에 새끼 호랑이 3마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엄마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3마리 다 태어났을 때 1kg 내외로 이렇게 다 태어나서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지금은 이제 100일 정도가 지나서 거의 10kg 가까이 잘 크고 있습니다. 사육사님, 문 좀 열어줘요. 차례대로 줄 서서 잘 따라 나오고. 지금 새끼들이 일반적으로 동물원에서는 인공포육을 보통 많이 하는데 올해는 기쁘게도 자연포육을 하게 돼서 새끼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엄마도 같이 들어와요. 엄마 호랑이도.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가족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됐는데요. 그 모습을 담아볼게요. 엄마는 나오자마자 이곳저곳 점검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새끼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함께 뒹굴기도 하면서 잘 놀고 있죠. 때로는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엄마가 적극적으로 잘 돌봐줘서 그런가 새끼 호랑이들은 구김살 없이 지내면서 남다른 에너지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육사가 열심히 키운다고 해도 엄마 젖 먹고 키우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라든가 발육 상태 그리고 놀아주는 것 자체도 사람이 노는 것보다는 엄마가 놀아주는 게 훨씬 재밌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새끼 때부터 이미 다릅니다. 사랑 듬뿍 받고 자라고 있는 새끼 호랑이들. 3남매는 서로 닮은 듯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각자의 별명도 있고 시민들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도 있대요. 첫 번째 새끼 호랑이는 별명이 점백이래요. 점백이. 공모를 통해 새롭게 얻은 이름은 금강인데요. 발등에 있는 점무늬가 특징입니다. 금강이는 활달한 성격에 개성이 강한 녀석이에요. 호기심도 정말 많고요. 일단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것 보세요. 만져보고 물고 뜯고 무조건 일단 들이대고 보는 행동파입니다. 엄마한테도 꽤나 격한 스킨십을 선보이는 이 구역 최고의 장난꾸러기입니다. 이 호랑이의 별명은 뭘지 잠시 관찰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대요. 어딨지? 어디 갔어? 아까부터 열심히 찾던 건 다름 아닌 엄마 호랑이. 엄마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껌딱지라고 별명을 지어줬대요. 공식 이름은 한바치입니다. 엄마가 이리 가면 나도 이리, 엄마가 저리로 가면 나도 저리로 응석을 부리는 게 일상이래요. 한바치는 3남매 중에 유일한 암컷이기도 한데요. 엄마를 향해서 24시간 애교를 쏟아낸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호랑이, 꽤나 독특합니다. 정지 화면 아니고요. 느린 화면도 아닙니다. 한량 스타일이라 잠만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녀석. 지금은 보문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게 됐어요. 나 좀 쉴게요. 뭔가 행동도 좀 느릿느릿한 게 다른 새끼들이랑은 완전히 대비되는 성격이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각자 개성이 강하네요. 동물원에서 보통 호랑이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면 어미들이 잘 기르지 않아서 인공포육을 해서 사람과 같이 자라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어미가 잘 키우고 있어서 어미랑 또 노는 모습이 사람이랑 노는 모습보다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엄마랑 나와서 저기서 밥도 먹고 엄마랑 뛰어놀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물고 핥히고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게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건데 어미가 키우게 되면은 어미는 다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오히려 더
더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활동성이나 새끼들 자신감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이렇게까지나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데요. 동시에 셋을 돌보는 엄마 알콩이가 참 대견해 보입니다. 땅에서만 놀던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제안한 엄마. 시범해 보이듯 먼저 물속에 들어왔고요. 아이들을 챙겨주려고 기다리는데요. 내가 먼저! 셋이서 혼을 쏙 빼놓곤 합니다. 처음에는 살짝 겁을 먹어서 멈칫하는 건가 했지만 무서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네요. 물속에 들어가서는 여유만만한 모습을 선보이면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죠. 실제로 시베리아 호랑이는 물을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한대요. 게다가 추운 지역에 사는 녀석들이라 웬만한 추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3남매는 각자 돌아다니다가도 어느새 한 곳에 모여서 장난을 치는데요. 서로 툭툭 건드리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엄마 주변을 맴돌면서 놀아달라고 칭얼대기도 합니다. 지칠 법도 한데 껑충껑충 뛰어나오는 걸 보니 와, 새끼 호랑이들의 체력이 대단한데요. 엄마 알콩이는 방전된 것 같은데 호랑이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외출을 즐기는 그 시간. 사육사님은 3남매의 집을 청소하기에 바쁜데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쓴대요. 지금 이제 소독하려고 합니다.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 아니면 또 여기서 이제 똥이랑 오줌을 다 싸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나갔을 때 물 청소를 오전에 일찍 해놔야 호랑이들이 들어왔을 때 마르고 이제 뽀송뽀송한 데서 지내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호랑이 가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엄마 알콩이가 한숨 돌리며 여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역시 지친 육아에 찾아오는 담비 같은 존재는 바로 새끼들의 낮잠 시간이죠. 놀 때는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셋이 함께 자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영락 없는 남매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잘 자고 있네요. 지금은 사육사님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빠른 손돌림으로 능숙하게 칼질 중이죠. 지금 새끼 호랑이들이랑 엄마 호랑이는 하루에 닭을 5마리 정도에 소고기를 1kg 조금 넘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소생간을 같이 주고 있어요. 먹이를 넉넉하게 주는데도 경쟁을 하니까 막 허겁지겁 급하게 먹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조금 얇게 펴서 썰어주고 있습니다. 어미가 직접 돌보는 자연 포육을 한다지만 식단 관리는 사육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세심하게 손질한 푸짐한 고기가 새끼 호랑이들의 주식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낮잠에서 깬 아이들이 다시금 활동 반경을 넓히고요. 그렇게 해가 점점 저물어갑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엄마를 따라서 엉덩이를 떼기 시작하는 새끼들. 그런데 한 마리가 쭈뼛쭈뼛거리고 있죠? 벌써 들어가는 거야? 아쉽다. 세 마리 모두 무사 귀가했는지 확인하러 가려는 그 순간 돌발 행동을 하는 금강이. 에너지 부자인 금강이는 아쉬운 듯 다시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잠시 후 한바치 금강이를 데리러 나옵니다. 엄마가 찾아. 빨리 가자. 싫어. 나 더 놀 건데. 너 그럼 오늘 밥은 없다.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너 괜찮겠어? 그렇게 한참의 설득과 약간의 협박이 이어진 끝에 금강이도 귀가 결정.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배식이 시작됩니다. 사이좋게 각자 몫을 나눈 호랑이 3남매. 종일 뛰어논 탓에 배가 고팠는지 엄마가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야무지게 잘 먹습니다.